호박하고요. 그다음에 고추. 예를 들어서 울금잎. 그 밭에서 따온 것들이죠. 그다음에 호박잎도 있고 호박꽃도 있어요. 그다음에 울금잎은 이건 지금 생으로 그냥 드셔도 되고요. 피기 직전 거를 제가 따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호박은 지금 기다란 호박과 얇은 호박. 뭐 지금 이것저것 많이 나고 있어요, 밭에. 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약간 늦게 시작해서. 그래갖고 아삭이 고추도 있고 뭐 상추도 있고 뭐 이것저것 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밭에서 오늘 제가 따온 거, 오이도 있네요. 땅에서 지지대 없이 해줘서 제가 깎아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름 재밌답니다. 그리고 호박잎. 호박잎은 이렇게, 순을 제가 잘라왔거든요. 호박순도 맛있죠? 그래도 잘한답니다. 호박은 생명력이 강해서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수확이면 대단히 좋은 거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야채랍니다.